see me fuck.김한 사기반 이명박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이명박을 경호하는 모 경호원이 어떤 과잉 경호, 폭력 경호로 인해서 시민의 어떤 탈을 부러뜨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우리가 상황을 지금 봤을 때 이미 이명박이 탄 차는 상당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 경호원이 감정 섞인 어떤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차 뒤에 남아서 이 사람을 내패댕게 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팔이 부러졌습니다. 요인 경호는 요인이 떠나면 현장을 즉시 떠나는 그런 경호가 맞는 건데 특히나 경호원들은 어떤 감정이 개입된 경호는 해서는 안 되는 게 경유 수칙에도 나와 있는데 이자는 분명히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저희가 이자를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원흉 이런 경호를 하게 만든 원흉 이명박을 규탄하면서 경호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팔이 부러진 분은 쥐를 잡자 특공대 마마야라는 분이 팔이 부러졌는데 그 팔이 부러진 상황에 대해서 본인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12월 18일 강남의 무식당에서 이명박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대략 한 6시 50분경 이명박은 그 부역자 일당들과 식당에 들어왔고 그리고 저희 쥐를 잡자 특공대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9시경 이명박과 그 일당들은 식당을 빠져나가려고 이제 차에 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쥐를 잡자 특공대 및 저도 함께 그 시위 대열에 동참해서 피켓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탄 차가 저희 시위대를 지나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그 차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 차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내동댕이 쳐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제가 차도 한복판에 아스팔트 한복판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보니 얼굴에 찰과상과 광대뼈가 좀 부어 있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팔이 위아래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발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유도기술로 내동댕이 쳐졌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앞 정면을 응시하면서 눈을 잠깐 떠보니 경호원이 이명박 차 뒤를 쫓아서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뒷모습만 봐도 그 경호원이 저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호원은 제가 이명박이 인천공항 출국할 때 그리고 입국할 때 자주 보았던 경호원이었고 그 다음에 입국 당시에도 그 경호원이 저를 향해 민간인을 향해 경호원이 저 새끼 죽여라 라고 하는 발언을 했던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일반 시민을 향해 저 새끼 죽여라, 그리고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 당원이 그랬던 이유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쥐를 잡자 특공대가 이곳에서 70여일간 이명박을 구속하라는 외침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명박한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 섞인 폭행을 자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사건은 좀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 부상을 당한 본인한테 들어봤어도 이 경호원은 상당히 지금 우리 그 지자미 특공대들의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고, 과거에도 어떤 그런 폭력적인 막말을 했던 자입니다. 폭력 감정 경호 이명박 경호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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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경호 부상 입힌 이명박 경호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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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에는 우리 그 민노님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18일날 같이 참석했던 방문인으로서 그 저희가 찍은 그 비디오를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이미 그 이명박 차는 약 70여 미터 빠져나가고 그 다음 바로 따라 나간 차가 경호차였습니다. 그 차를 우리 그 심 대표님께서 출입구 쪽에서 이명박 차를 보고 뛰어가는 과정인데, 이건 정말 올림픽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밭다리, 밭다리 걸기로 내동댕이 쳐진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저희가 추위 이겨가며 구호를 외치며 함께 했던 그 자리가 정말, 왜 경찰들은 범법자를 비호하고 저희들을 막았습니까? 경호원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만족하고 만점인 응징 취재를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지뢰를 잡자 특공대 화이팅! 지금까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번 그 경호원의 폭력적인 경호는 불법 행위가 분명하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불법 경호에 대해서 근본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또 이명박한테도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빨리 구속이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끝까지 대국민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지금도 엊그제 18일날도 장인은 당당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명박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 부분에 모든 책임은 이명박한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드리면서 그럼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은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소위 트리플 크라운 데이를 기념해 강남의 한 식당에서 측근들과 모임을 가졌다. 쥐를 잡자 특공대는 이 모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 모임 시간 1시간 전에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이명박을 구속하라, 범죄자 적폐원용 생일잔치 웬 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명박이 식당에 들어올 때와 식당에서 나갈 때 집중적으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이명박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다. 사고는 모임을 마친 이명박이 승용차에 탑승한 채 현장을 막 벗어나는 순간에 발생했다. 이명박이 탄 승용차가 이날 오후 9시경 삼원가든 정문으로 나오자 이명박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쥐를 잡자 특공대의 심주환 대표가 차량 쪽으로 다가왔다. 시위대와 경찰이 엉키면서 소란스러운 가운데 이명박이 타고 있는 승용차는
3원 가든 정문을 막 벗어나고 있었다. 신 대표도 경호원 등에 가로막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승용차와 거리는 3-4m 이상 떨어져 있었다. 이런 가운데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한 경호원이 갑자기 신 대표의 뒤에서 몸통을 감아주면서 왼쪽으로 쓰러뜨렸다. 그곳은 바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차도였다. 이후 신 대표는 차도 바닥에 누워 잠시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범죄자 이명박을 구속하라. 쥐를 잡자 특공대가 MBG밥 학동역 6번 출구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70여일이 지났다. 이명박을 가장 지금 거리에서 압박하고 있는 시민들이 바로 쥐를 잡자 특공대이다. 이명박 집 앞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출입국 공항에서도 게다가 생일잔치 식당까지 쫓아가서도 이명박을 압박하는 쥐를 잡자 특공대는 이명박에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것이다. 이러한 쥐를 잡자 특공대에게 원한이 맺힌 이명박과 그 일당은 결국 평범한 시민활동가를 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만일 그날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졌다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까지 폭력적, 감정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구속의 최선 위에서 온 쥐를 잡자 특공대의 대표를 폭행해서 겁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범죄자 이명박이 구속되는 그날까지 이 운동을 멈출 수 없다. 쥐를 잡자 특공대는 이명박 구속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배수의 진을 치고서라도 이명박과 그 부역자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범죄자 적폐운용 이명박을 구속하라. 국민 기만 국기불란범 이명박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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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